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뭐100%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결혼이 성사가 된다면 그렇다면 인류 최악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직업이 공무원이고 모은 돈이 1억 있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예비시언니. 나 기분 너무 더럽네. 아니, 본인 위치도 몰라? 너 며느리야. 원재, 결혼할 때 1억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제목 그대로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1억 가져오는 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참고로 비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바로 오늘 오후에 내 혈육에 상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언니 될 여자가 현금으로 1억을 가지고 온다니? 사실 뭐 이때까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오, 그렇구나 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야. 이 말을 하더니 여자 부모 쪽에서 우리는 1억이나 가져가는데 너희는 얼마나 가지고 올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게 뭐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라면 나도 이해를 하겠어요. 다들 그런 거알 거예요. 뭔가 되게 뻐기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1억씩이나 가지고 오는데 너희는 뭐냐? 딱 이렇게 사람 간 보는 느낌이 들어서 나 기분 너무 더럽고 거지 같더라고. 아니, 그래. 그돈 1억. 큰 돈이라는 건 나도 잘 알아요. 누가 모른대? 하지만 그래봤자 이게 그냥 끝이고 이것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거든. 뭐 직업도 공무원이고 자기 명의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1억 아예 못 모을 그런 엄청난 금액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그런 얘기를 처음 보는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걸 보면 지 인생에서 돈 1억 모은 게 최대 업적인 것 같은데 이걸로 우리 무시하는 건 너무 기분 더럽더라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얼마나 갖고 오길 바라길래 이런 이야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거지? 나만 이해가 안 되나? 댓글 1번. 그래서 니네 오빠는 직업이 뭐고 뭐 얼마나 가져가는데? 어? 그걸 먼저 써야 우리가 비교도 하고 대답을 해주지. 안 그러니? 됐으니? 일단 1억 이상 지원할 재력은 돼요. 근데 능력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2번. 재력은 되는데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아니, 적어도 그 상대방이 가져오는 1억에 맞춰야지 그게 정상 아니냐? 이게 무슨 개그지 같은 심보요. 됐으니까 그냥 너희 집에 돈 없다고 해, 솔직하게. 깔깔깔깔. 3번. 그냥 돈이 없다는 거네. 깔깔깔깔. 2번, 그게 전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후려칠 것 같으면 먼저 네 혈육은 얼마를 들고 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부터 써봐. 되겠으니? 아니, 언제 누가 그거 안 대단하다고 했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줄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사람 간 보는 기분이라 기분 더럽다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글 제대로 봐라. 2번. 그래, 알았으니까, 간을 본 건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줄 테니까, 얼른 네 오빠 직업이 뭔지, 너희 집은 돈 얼마나 주는지 그거 한번 써보라니까? 어? 아, 참고로, 그, 새언니가 가져오는 돈 1억은 여자 집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새언니 본인이 모은 거라고 합니다. 예. 3번. 이런 미친, 야, 그럼 상견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어디 뭐길 가다 어깨빵 당했을 때할 이야기냐, 그게? 그것도 아니면 너그 자리에 너가 엄마 아빠랑 밥 처먹으러 간 거야? 4번. 그러는 너랑 니네 오빠는 돈 1억은 모아보고 있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못하는 거면 대단한 게 맞지. 뭐야? 자격지심이야? 거지 같다. 5번. 야이 씨댕. 쳐 나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6번. 솔직히 양가 지원 문제는 상견례 전에 나왔어야 하는 거야. 얼마나 말을 안 하고 답답했으면 그걸 직접 물어보겠냐고. 여기 올라오는 글들 좀 봐라. 다들 상견례 하기 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이미 각자 집에서 얼마의 지원이 되고 그거 물어보고 또 우리가 얼마씩 모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획 같은 거다 짜고 들어간다고. 물론 그러다가 뻐그러지고 문제가 터져 망하는 것도 많지만, 니들 쪽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그게 답답해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냐고. 우리 딸내미가 공무원이고 돈도 1억 정도 가져가는데 신랑 될 애는 어떤지 그게 안 궁금하고 버티겠냐고. 이거는 남녀가 바뀌어도 당연히 물어보는 게 맞지. 이제 상견례도 했고 집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결혼식 잡는 집도 있냐? 본적 있어? 여하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니네 오빠 직업도 새언니보다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 그래, 사위 직업이 월등히 좋으면 처가에서 눈치를 보거든. 그리고 돈 1억 가져온다고 간다고 저렇게 떠들지도 않고. 말해봐, 뭐야 대댔으니. 그럼 남자는요? 여자 쪽에서 1억 들고 오면 남자는 통상적으로 얼마나 가져가야 그게 당연한 건데요? 말해봐요. 도대체 얼마나 기대했길래 이러는 건지 궁금하다니까요. 2번. 아이씨, 진짜 개 답답하네. 이거는 얼마를 가져오는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빠가 아가리 싸물고 돈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 나온 거라니까? 아직도 모르겠냐? 그럼 네가 빡대가리지. 7번. 깔깔깔. 지 오빠 직업이랑 모은 돈은 얼마인지, 지원은 얼마인지, 진짜 끝까지 이악물고 모른 척 대답 안 하는 거 애잔하다. 8번. 얘 완전 개빡쳤네. 조만간 후기 올라오겠네. 우리 오빠 지금은 판검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중 하나고요. 우리 집은 한강뷰 30억짜리 집이라고요. 이 정도는 해야 서력하지? 해봐. 9번. 야, 왜 지따 말어? 얼른 더 씨부려봐. 깔깔깔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얘도 절대 정상 범주는 아니에요. 원지. 지난 8월 12일 KTX 대구행 열차를 탄 33살 남자분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 전 8월 10일 토요일 서울역에서 대구행 KTX를 탔던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분을 찾고 싶은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저요, 그날 오전 10시 7분에 서울역에서 탔고요. 호차 번호는 7호차, 좌석 번호는 14B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간인 대전에서 내렸고요. 이 남자분은 대구까지 간다고 했었어요. 처음엔 열차가 아니고 제가 복도에 서 있었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여기 자판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처음 본 건데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자리가 바로 제 옆자리더라고요. 서울에는 교육을 받으러 왔었다고 했고요. 나이는 33살이고, 은퇴 안경을 쓰고 있으며, 하얀색 반팔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기계공학과에 8년 차 직장인이라고도 했어요. 제가 대전에 있는 성심당 간다고 하니까 그거 검색해가지고 보여주고, 또 본인이 한강에서 찍은 사진도 저한테 보여줬어요. 메론이랑 함흥 사진도 같이요. 아, 그리고 제가 쌀과자도 나눠드렸습니다. 같이 먹었어요. 사랑스럽게. 고민 같은 거 들어줄 수 있으니까 연락하고 지내자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갑자기 대전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허둥지둥 내리느라 연락처를 못 드렸거든요. 저요, 이분 너무 찾고 싶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진짜 제가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내리고 난 뒤에 엉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천 꼭 부탁드리고 이 내용 퍼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왔어요. 댓글 1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으니야. 진짜로 이 번호를 원했으면 제일 먼저 번호부터 물어봤을 거야. 이미 그러고도 남았지. 그냥 그 남자는 그냥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을 뿐이니까 이제 그만 잊어라. 되겠으니? 그게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워낙 사적인 게 많아서 자세히 못쓴 내용도 되게 많아요. 2번. 그 사람 이미 여친이 있다. 그지 같으니까 찝쩍대지 말고 그냥 갈길 가라. 되겠으니? 아니, 저기요, 이런 댓글을 남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나는 네가 왜 이러고 사는지를 모르겠어. 네가 부모님은 너 이러고 있는 거 알고 있냐? 3번. 뭐야? 남자가 존잘이야?
이거 완전 하다가닥 죽으려고 하네. 어쩌면 좋니? 4번. 이럴 거면 차라리 물어보살이라도 한번 나가보든가. 쓰니처럼 저번에 터미널에서 만난 여자를 찾는 남자가 나왔었는데, 서장훈 씨랑 이수근 씨한테 팩폭 오지게 쳐맞고 안 찾더라. 끌끌끌.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5번. 아니, 이딴 일로 징징대는 것도 아니고 진짜 펑펑 울었다고? 뭐야? 벌써 너 혼자 사귀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거야? 그런 거야? 6번. 이거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구분도 안 되는 거 있네. 어? 네가 정말 좋았으면 맨 처음에 너한테 연락처부터 물었어, 이년아.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 현생을 살아라. 그나저나 올 일도 참 더럽게 많네. 어이구. 되겠군. 이게 맞죠. 연락처도 얘가 하나도 붙어서 앵기니까 일단은 주고 나중에 차단해볼 생각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대전역에 도착을 해버렸네.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거지. 진짜 줄 생각 혹은 딸 생각이었으면 허둥지둥 할 때라도 주고받았어. 알겠어? 깔깔깔깔깔. 2번. 자판기가 맺어준 인연이라니. 굉장하구만. 7번. 이딴 걸로 쳐울다니. 야, 그 남자 누군지 몰라도 진짜 잘 도망갔다. 끌끌끌. 남자가 이거를 발견했다면, 아우씨, 졸라 다행이네.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오지게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끌끌끌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보통은 그래요. 이게 쓸데없는 일에 기운 빼기 싫은 거야. 즉 번호를 달라 하고 그게 먹히면 그때부터 풀어 나가지. 막 이게 즉 이미 번호를 받았으니까 잘해 나가는 거지. 번호를 받기 위해 알랑방구 끼는 거잘안 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이 쓴이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쓴이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네. 아니, 요즘에 저 정말 이상한 게, 하도 이런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인스타, 혹은 뭐 드라마, 이런 데서 억 하니까, 억이 그냥 장난인 줄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연봉 3천 버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밥도 안 먹고 벌어야, 3년 넘게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야. 왜 이렇게 얼굴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 장난으로 합니다, 애들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